당시 교문을 벗어나 적당한 곳에 숨자 부장 선생님이 다시 교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도 최민주는 잡히지 않은 모양입니다. 부장 선생님은 학교 쪽을 바라보고 경기를 쏘고 있었기에 당신이 들킬 일은 없을 듯 보입니다. 이제 정말로 당신은 마지막 조사를 시작합니다. 5시 55분, 약속 시간 45분 전. 문구점. 와우! 어? 어? 당신은 문구점 앞에 붙어있는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와우. 비누였습니다. 누가 봐도 비누였죠. 심지어 어떻게 할까요? 죽는다. 당신은 지나다니는데 불편하기만 한 비누를 지우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손을 뻗어 비누를 지우려던 그때 대단한 방구 소리군요. 당신의 방구 소리에 반했습니다. 그렇게 우렁차고 밝고 희망찬 방구 소리는 처음이에요. 하지만 많이 부족한 소리입니다. 저와 함께 전 세계를 떠돌며 방구 훈련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갑자기 다가온 그의 제안에 훅 하고 말았습니다. 방구로 세계 정복. 정말 혹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그렇게 당신은 그와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방구 훈련을 했습니다. 방구로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날까지. 방구로 모든 이들을 반하게 하는 그날까지. 내 방구는 세계 제일! 죽지마. 무시한다. 누가 봐도 트랙 같은 비누였기에 당신은 그냥 무시하기로 합니다. 오호. 슬리퍼. 공중전. 찬형 문구. 쓰레기통. 깨끗하게 비워져 있다고? 들어가 볼까요? 문구점 안. 어? 왜? 오늘의 2승 탈출 넘버 원! 오늘의 사건 사연을 알아볼까요? 이번 사건은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화면 보시죠. 2승 탈출 넘버원. 안무근이 인생 퇴결한 이유는 문구점 앞 비누를 밟아 넘어져서. 저녁시간 몰래 교문한 문구점에 들어간 안무근. 어느 시 문구점 앞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 그가 사망한 이유는? 정답! 발밑에 떨어진 비누를 보지 못해서! 바닥에 떨어진 비누를 발견 못하고 그대로 넘어지며 사망한 것! 안무근이 사망한 이유는 적정 부분에 적정 아이템을 사용한대. 왜 비누 밟았냐고요? 그냥 문구점 들어가려고 했는데 비누 밟아서 사망함. 아니 이거 말고 배어 지갑? 요거 눌러서 지갑에다 넣어보자. 비누는 현대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포식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 목욕탕에 떨어져 있는 비누는 매우 포악하기로 유명하죠.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비누들은 아무리 등발 있는 사내라도 무서워할 만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점심이죠. 배우 지갑스는 바닥에 달라붙은 비누를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배어 지갑스를 멍하니 쳐다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비누를 금세 다 먹어치운 배어 지갑스가 고개를 들어 당신을 쳐다보았습니다. 주변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네요. 미안해요 주인 양반. 결국 비누를 다 먹어치운 배어 지갑스는 새로운 먹을 거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뭐야, 아저씨가 비누 치운 거야? 남자잖아. 기껏 치우려고 쓰레받기랑 이것저것 챙겨왔더니
비누를 다 먹어치우고 떠나는 배우 지갑수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당신에게 어떤 꼬마가 다가와 말을 걸어왔습니다. 대충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보이는 꼬마 남자아이의 손에는 쓰레받기와 빗자루 등 온갖 청소도구들이 들려있었죠. 아마 비누를 치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과연 저렇게 많은 도구가 필요한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뭐 그 유명한 떨어져 있는 비누니까 조심히 다룰 필요는 있겠지만요. 옆집 분식점 아저씨가 맨날 비누를 버리고 가. 도대체 무슨 심정인지. 손님들 넘어지면 어쩌려고 비누는 꽉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도 아저씨가 치워줬네. 고마워. 아저씨, 혹시 우리 가게 들어오려고 했어? 그럼 어서 들어와. 나는 문구점 주인 아들내미야. 이름은 임찬혁. 잘 부탁해. 당신의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이 임찬혁이라는 꼬마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어른스러운 말투를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당신은 왠지 이 소년이 드라마나 만화에서 본 어른의 말투를 따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꽤나 어른스러운 꼬마아이네요. 아무튼 들어와. 당신은 당신을 안내하는 꼬마를 따라 문구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고르고 있으면 고르고 불려. 카운터에 있을 거니까. 지금 아빠가 잠시 나가 계시거든. 내가 계산해 줄게. 아빠는 뭐 아마 옆 분식집 아저씨랑 싸우고 계실걸? 나란히 붙어 세일 경쟁을 하던 전단지를 보고 느꼈지만 두 가게는 사이가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전혀 다른 품목을 파는 두 가게가 왜 서로 싸우는지 모르겠지만요. 꼬마아이는 거기까지 말하고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주거 공간까지 조사할 수 있나? CCTV다. 장난감에 왔네요. 어? 작은 하마는 작은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작은 하마는 작은 장난감 기차를 매우 사랑했답니다. 그들의 작은 세상 안에서 웃고 떠들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19살 소년이 와서 작은 장난감 기차를 만지려고 했어요. 작은 하마는 너무 슬펐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답니다. 작은 하마는 작은 산을 넘고 작은 계곡을 넘어 작은 문구점에 들어가 작은 19살 소년의 작은 배때지에 칼빵을 날렸답니다. 슈발, 누구든 작은 하마를 건드리면 주옥되는 거예요. 아주 주옥되는 거야. 누구든 작은 하마를 건드리면 밑에 작은 기차를 건드렸는데 헐, 여유부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네. 제기랄. 난 그런 건 줄도 모르고. 세부하죠. 후.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냐 초코 초코케이크. 공지 철판에는 오늘 하루만 초코케이크와 가냐 초콜릿을 세일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삐뚤삐뚤한 글씨가 키 작은 사람이 쓴 듯한 느낌이 드네요. 칸밍님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아구구 토끼입니다. 무슨 일이야? 물건은 다 골랐어? 응? 아, 무슨 할 말이라도. 분실물. 무슨 말이야? 뭘 찾고 있는데 뭐 놓고 갔어? 자세히 설명해줘야 찾아주지. 쇼핑백? 안에 아이스크림 막대랑 초콜릿이 든. 글쎄 난 잘. 혹시 아빠가 가지고 계신가? 나는 가끔 이렇게 카운터나 보는 수준이고 아빠가 주로 청소나 물건 정리를 하시니까. 아마 아빠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아빠? 글쎄 이제 슬슬 그만 싸우고 오실 때가 됐는데. 맞아 닮았어. 저놈 자식이 자꾸. 때마침 문구점 문을 열고 별풍선이 들어왔습니다. 뾰로롱님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도 자주 여기서 몽구류를 샀기 때문에 아저씨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죠.
항상 상냥하던 보통 때와는 달리 아저씨는 뭔가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마침 오셨다. 아빠, 왜 이제 왔어? 그놈이랑 싸우느라 그렇게 됐지. 다시 그놈이 와서 영업방해하고 그러면 아빠한테 꼭 말해라. 정말. 왜 자꾸 싸우고 그래?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낳고 스트레스의 근원이 된다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되고 별풍선은 스트레스를 풀어주지. 아니, 별풍선이잖아. 이렇게 고마워요. 결국 싸움은 죽음의 그림자를 몰고 온다고 볼 수 있지. 꼬마는 아직 변성기조차 거치지 않은 목소리로 매우 어글거리는 대사를 내뱉었습니다. 당신은 이 꼬마가 어른스러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튼 아빠, 싸움은 그만하고 손님 오셨어. 뭔가 찾고 계신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어. 아빠가 얘기해줘. 손님? 아, 어서오세요.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아저씨는 그제서야 당신을 발견한 듯 다시 항상 보아왔던 생글생글한 표정으로 당신을 맞았습니다. 얼굴 한 대 맞은 건가요? 새빨간에? 당신은 꼬마에게 했던 질문 그대로 다시 아저씨에게 하는 수고를 해야 했죠. 아저씨는 갸우뚱하더니 잠시 고민하는 듯 말이 없었습니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아서 분신물을 따로 보관해두긴 하는데 요즘 옆 가게에 쓰레기 테러가 잦아서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을 수도 있겠네요. 손님 짐을 깜빡하고 버렸단 말이야? 혹시 옆 가게 테러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지. 테러당한 건 이미 옆 가게에 다시 갖다주고 왔지만. 말이 갖다 주고 왔다지 거의 대갚아준다 수준 아냐? 아무튼 큰일 났네. 언제 갔다 왔는데? 꽤 됐지. 점심 이전이었으니까. 벌써 버렸으려나? 학생, 중요한 거였어요? 미안해서 어쩌지? 아저씨는 곤란한 듯 당신을 보며 물었습니다. 역시 최민주의 초콜릿은 당신은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떡하긴 어떡해. 다시 찾아줘야지. 우리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가 책임지는 거야.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리 가게 일이니까. 그럼 다시 옆 가게에 가서 물어봐야겠지? 안 돼, 아빠. 아빠는 가지 마. 가봤자 또 싸울 거면서. 내가 이 아저씨랑 갔다 올게. 아저씨, 꼭 찾아줄 테니까 걱정 마. 꼬마는 정의에 불타는 눈으로 당신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일이 점점 커져감을 느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이상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하면서도요. 아무튼 같이 가보자.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하는 말과 올곧은 행동.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거침없는 언행이 최민주와 닮은 듯도 하고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이 아저씨랑 쟤는 초콜릿을 받았나? 어째서 인간의 모습이지? 약속 시간 30분 전이래. 주거공간. 응? 아, 자녀가. 아연아, 왔어? 당신과 임찬혁이 가게를 나가려던 찰나 어떤 꼬마 여자아이가 와서 임찬혁에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연배로 꽤 친해 보였습니다. 아, 마침 잘됐다. 너네 가게로 가려던 참이었소. 아저씨, 애가 옆 가게 분식집 딸이야. 이름은 신아연. 인사해, 아연아. 우리 가게 손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같이 다니고 있어. 아, 안녕하세요. 신아연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저기, 대호! 지갑수 저기에 있는데? 먹을 것을 찾아 신아연에게 붙었군. 잘 부탁해요. 자신을 신아연이라고 소개하는 꼬마 여자애는 수줍음을 잘 타는 아청아청하고 귀여운 소녀였습니다. 옆 가게라면 메로나 분식을 말하는 것 같네요. 기생이래. 아연아, 혹시 오늘 우리 아빠가 가져간 쓰레기 중에 쇼핑백 같은 건 없었어? 쇼핑백? 아이스크림 쪼가리? 어? 맞아! 아이스크림 막대기랑 초콜릿이 들어있다고 그랬었어.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 카드. 응? 카드? 카드.
놀이. 에? 카드 놀이 하자. 전영이 잘하는 거 그거 이 아저씨한테 보여줘. 재밌겠다. 셋이서 하자. 갑자기 무슨... 가자! 찬혁이 누르! 어? 얼른 얼른! 아저씨도 얼른 와요! 어, 잠깐만! 당신과 임찬혁은 순식간에 신아연에게 끌려가게 안쪽까지 왔습니다. 익숙한 일인 듯 신하연은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게 아저씨도 익숙하게 인사를 받아주는 걸 보면 꽤 자주 놀러온 모양입니다. 두 가게 주인이 사이가 안 좋은데 자식들은 사이가 좋은가 보네요. 네, 셋이서 하면 더 재밌을 거야. 얼른 이 아저씨한테 보여주자, 찬혁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카드는 카운터에 두고 왔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럼 빨리 가지고 오자, 카드. 그 다음에 얘기해도 되지, 아저씨?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던가요. 당신은 신하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일단 히트를 가지고 있는 쪽은 신아연 쪽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찾아올게. 아저씨는 여기서 기다려. 갔다 오자. 어어, 같이 가! 미안 아저씨, 아연이가 좀 제멋대로라서.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줘. 금방 달려서 찾으러 가면 되니까. 아이들이 떠나고 방 안에는 정종만이 남아있습니다. 신아연이라는 아이는 꽤나 제멋대로인 아이라 기분을 거스르면 초콜릿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할 수도 있다고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조금 얼떨떨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잠시 방 안을 둘러볼까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여학생님 5개 고맙습니다. 응? 어? 벽에는 액자. 당신이 사진을 살펴보고 있을 때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임찬혁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카드들을 들고 있었죠. 아저씨한테 보여줘. 아저씨도 깜짝 놀랄걸? 괜찮을까? 사실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건 처음인데. 괜찮아. 아저씨 깜짝 놀라실걸? 도대체 뭘 보여준다는 건지. 뭔가 대단한 것일까 당신은 궁금해졌습니다. 아무튼 신아연의 보챔에 임찬혁은 한숨을 쉬며 카드를 식탁에 펼쳐놓았습니다. 아무튼 아저씨,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 건 아저씨가 처음이니까 영광스럽게 여겨도 좋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니까. 뭐 별건 없어. 그냥 카드 게임이야. 진짜 뜬금없다. 뭐야 이거. 여기 5장의 카드가 있지? 4장은 사악한 4대 마왕이고 한 장은 평범한 카드야. 이 중에서 평범한 이 카드를 잘 봐도. 자, 다 봤어? 이제 이 카드를 뒤집을. 아, 알겠어. 고고고고. 고고. 고고고고. 스타트. 아니. 에? 함정 카드였어. 한토령님 5개 선물로 팽그로가이 고맙습니다. 소매 카드 있었음. 소매?
무슨 소리야? 진짜로? 스타트! 모르겠는데? 세 번째로 할까? 몇 번째로 하지? 아니야, 이번에 아까 이번이 아까 그거 했어. 이번이 한정일 것 같은데? 이 타이밍에 세이브가 가능하겠니? 아, 세이브가 안 돼. 아, 제기랄. 아, 무슨 패턴이 숨겨져 있는 걸까? 어, 지금 잘 봐봐요. 이거 간격이 뒤에 많이 틀리네요. 아닌가? 기분 탓인가? 스타트! 겹쳐서 어 여기야 으아!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아 걸렸네 혹시 아쉽다 뭐가 아쉽다는 거야? 어린애들이 보였어.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역시 더 연습해야겠어. 아직 멀었네. 아무튼 아저씨가 이겼어. 축하해. 신하연은 아직 아쉽다는 듯 손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애들인지. 임찬혁이 열심히 했다는 건 이 기술이었나 봅니다. 살짝 아쉽긴 하다. 바꿔치기 할 때까진 안 걸렸는데 마지막에 걸렸네. 역시 방심은 금물이라니까. 찬혁이가 소매가 좀 덜 늘어나는 물건 옷을 입었다면 속일 수 있었을 거야. 에이 아쉬워. 끝까지 속여먹을 수 있었는데. 신하연은 순진하고 귀여운 얼굴로 잘도 무시무시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요즘 애들의 무서움이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너무 그러지 마 아연아. 뭐 장난이었지만 나쁜 일이기도 했고 산타 할아버지도 안 좋아하실 거야. 응 뭐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를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나쁜 짓 하는 아이들도 싫어하는 걸 거야, 분명. 작년에 받은 편지 적혀 있었는걸? 착한 아이가 되라고. 착한 아이보단 착한 어른이 되고 싶지만. 편지? 어, 편지 써주셨어, 산타 할아버지가. 바쁘신데도 열심히 쉬어. 우리도 노력해야지. 착한 아이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어. 뭔데? 추천과 즐겨찾기를 한 번씩 눌러주면 착한 아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나쁜 아이였구나. 그럼 그럼. 착한 아이가 되려면 추천과 즐겨찾기를 한 번씩 눌러줘야 된다고. 그리고 유튜브도 구독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 그럼 더블로 착한 아이가 되는 거네? 그럼 그럼. 그래, 산타 할아버지라. 산타 할아버지 버리? 버지라니. 이 아이들이 몇 살인지도 모르겠고 방금 전까지 무서움을 느꼈던 당신이지만 지금의 발언은 아이다운 발언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어른다우시려고 노력하고 말투도 어른스럽게 쓰지만 아직은 순수한 면이 엿보이는 아이들이네요. 너는 산타 할아버지의 실체를 본 적이 있어? 아니, 항상 밤에만 다녀가니까. 그래? 뭐 아무튼 그건 그거고 말이야. 아연아, 이제 가르쳐줘야지. 어? 뭘? 뭐긴 뭐야. 아저씨랑 실컷 놀았잖아. 카드도 보여주고. 이제 쇼핑백 어디 있는지 알려줘. 아연아? 싫어. 어?
싫어. 안 알려줄래. 무슨 소리야 갑자기. 싫어. 안 알려줄 거야. 못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줌. 어, 아연아. 쟤가 왜 저러지? 미안 아저씨. 제멋대로긴 하지만 나쁜 애는 아닌데 오늘따라 약간 이상하네. 미안해. 잘 달래면 금방 말해줄 거야. 뭔가 이유가 있겠죠.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즐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